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국문과의 박진호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의 발표의 제목은 한국어 연구와 데이터과학 인공지능의 교섭입니다. 예, 교섭이란 건 어느 한 방향으로의 영향관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데이터과학이나 인공지능에 최근 발달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한국어 연구에서 활용하는 그런 방향의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마지막에는 반대로 그런 데이터과학이나 인공지능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이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문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언어학, 국어학은 그래도 비교적 일찍부터 이런 데이터, 또 코퍼스, 통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온 편입니다. 그래서 계량 언어학, 코퍼스 언어학이라는 명칭이 꽤 오래전부터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퍼스와 관련된 언어 연구도 코퍼스 기반 연구와 코퍼스 주도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코퍼스 기반 연구는 기존의 이제 언어학적인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어떤 연구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코퍼스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또 사용되는 통계 기법도 상당히 초보적인 기술 통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코퍼스 주도 연구는 어떤 문제의식이라든지 연구 질문 자체를 코퍼스를 바탕으로 해서 도출해내고 그래서 기존의 언어학적인 문제의식이 연구를 주도한다기보다 코퍼스 데이터가 연구를 상당히 주도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코퍼스가 없었으면 갖기 힘든 그런 직관 이런 것도 연구자 직관이 닿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줄 수 있게 하고 또 여기서 사용되는 통계기법도 훨씬 더 고급의 통계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어학에서 이미 그 계량적인 개념들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생산성이라든지 어휘 강도라든지 복잡도 같은 것들을 사용해 왔는데 이런 개념들은 이런 대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계측이 있어야만 실제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경제학에서도 계측 없는 이론은 실제 적용하기가 어렵고 너무 공허하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는데 언어학에서도 계측 없는 이론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코퍼스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계측을 해서 언어 연구의 실제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이나 언어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빈도와 같은 이런 수량적 개념이 상당히 드라이빙 포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들이 설득력 있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계량적인 접근이 이론적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학 언어 계량적 연구의 가장 초보적인 사례 하나 소개하면요. 어떤 학생이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데 연구 주제가 부정 그거였습니다. 부정 그거는 반드시 부정문에만 나타나는 요소, 즉 부정소와 함께 나타나야 하는 요소를 말합니다. 근데 뭐 전혀, 절대로, 도무지, 결코 등 한 10여 가지 많이 쓰이는 게 한국어에 10개 정도가 있고요. 부정소도 뭐 안, 뭐 지, 안타지, 못하다, 지 말다, 모르다, 없다, 아니다 같이 한 1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개의 부정극어와 10여 개의 부정소가 어떻게 같이 나타나는가를 보면 어떤 요소가 어떤 요소를 특별히 더 선호하고 자주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리라고 하는 직관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정말 그렇게 나타났는지 알아본 연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27억 규모의 대규모 말뭉치를 구축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그러한 공기 빈도를 이제 뽑아 놓은 것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은 뭐 그냥 로 데이터, 아직 통계적인 가공이나 처리를 거치지 않은 로 데이터입니다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관찰치에서 기대치를 빼고 t테스트를 해보면 어떤 요소와 어떤 요소는 말뭉치 전체 빈도에 따르면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났다. 그러면 얘는 통계적으로 상당히 친한 관계에 있다. 이런 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접했던 어떤 연구 중에는 김영랑 씨의 음운 자소 빈도를 분석해서 김영랑이 리을, 니음, 미음 같은 공명음을 많이 사용했다라는 주장을 한 연구가 있었는데 결론 자체는 틀리지 않은 연구입니다. 그렇지만 김영랑이 이런 자소를 특별히 선호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비교 준거가 필요한데 그 연구에서는 그런 비교 준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옳을지 몰라도 논증 과정에 크나큰 결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시 대량의 시 데이터를 가지고 뽑은 것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의 경우에는 준거 자료에서도 10.19% 정도가 되는데 그 김영랑의 자료에서는 14.2니까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하게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이나 미음 같은 경우는 리을만큼의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김영랑의 시가 준거 자료가 약간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는 그러니까 그 이런 주장을 할 때 준거 자료와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건 통계학의 상당히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국문학 연구를 하더라도 데이터 리터러시 또는 통계 리터러시를 갖춰서 연구를 해야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빈도 정보는 구글 엔그램 이런 거에서도 쉽게 우리가 조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사이언스와 사이언티스트의 빈도를 보면 이제 둘 다 최근으로 오면서 점점 증가하지만 사이언티스트의 경우에 1850년이 지나서야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훨씬 더 일찍부터 하나의 분야로서 정립이 됐지만 직업으로서의 과학자는 그보다 훨씬 좀 뒤에야 정립이 됐다는 어떤 역사적인 경향성을 읽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용자들이 그 이제 음원 서비스를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그 자기의 음원 리스트를 집어넣은 것들을 통계를 뽑은 것입니다. 이런 음원 서비스는 최근에야 많이 되고 있지만 그 음원 자체가 처음 발매된 시기는 1950년대라든지 옛날부터 있기 때문에 뭐 재즈, 락, 팝, 올터너티브 이런 것들이 어느 시대에 흥했다가 어떻게 쇠퇴하는지 이런 경향성들을 데이터를 통해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에서 사용자들이 올린 포스팅을 방대하게 수집을 한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서 그 남성이 유독 여성보다 많이 사용한 단어 또 반대 단어들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와 젠더 같은 이런 사회언어학적인 연구를 할 때 이런 자료들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구체적 대량의 데이터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뽑지 않고서도 어떤 데이터 과학이나 통계학의 기본 이론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가설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통계학에서 빈도주의 통계학과 베이지안 통계학 두 가지 사조가 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인공지능 연구에서는 이 베이지안 통계학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베이지안 통계학에 따르면 우리가 데이터 관찰을 하기 전에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한 사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전 확률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관찰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이 관찰 결과와 여러 가설들이 부합되는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영어로 likelihood, 우리말로 우도 또는 가능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 확률과 우도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사후 확률이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후 확률은 사전 확률과 우도 두 개의 곱에 비례합니다. 예컨대 멀쩡해 보이는 동전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을 0.5라고 사전에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게 사전 확률입니다. 근데 10번 던졌을 때 7번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도는 0.7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사후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이냐. 어떤 사람은 사전 확률은 무시하고 10번 중에 7번 나왔으니까 이 동전의 앞면 나올 확률은 0.7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빈도주의 통계학의 그 최대 우도 추정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줏대가 없이 그냥 자꾸 생각이 바뀌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두 번째는 고집쟁이가 있습니다. 나는 확고하게 이 동전의 앞면 나올 확률을 0.5라고 믿는다. 지금까지 10번 던져서 7번 나온 데이터는 나는 무시하겠다. 이런 사람은 고집쟁이죠. 세 번째는 관찰된 데이터와 사전의 확률, 믿음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를 시켜서 0.5와 0.7 사이에 한 0.6 정도 되는 확률을 사후 확률로 얻는 것이 가장 조화로운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베이지안 추론이 바로 그런 식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양이 워낙 많아지면 근데 사후 확률에 미치는 영향 중에 우도의 영향이 커지죠. 사전에는
0.5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만 번 던져서 9천 번이 나왔다 그러면 아무래도 확률 0.9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데이터 양이 상당히 적을 때는 사전 확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전 확률에 대해서 상당히 확신을 할 때는 더 중요하게 되겠죠. 근데 이러한 베이지안 통계학의 아이디어를 아주 흥미롭게 잘 소개한 것으로 테넨바움의 넘버 게임이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에 몇 개를 제시하고서 이 숫자들의 공통점을 알아내라. 근데 이제 30여 가지로 정답을 미리 제안을 해놨습니다. 1, 3, 5, 7, 9를 제안하면 아마 홀수라고 대답할 것이고 6, 16, 26 이런 걸 제시하면 6으로 끝나는 수라고 아마 대답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처음에 16을 제시하면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숫자를 두 개, 세 개, 네 개 점점 많이 제시하면 그 처음의 가설 중에 여러 가지는 데이터와 부합되지 않아서 탈락이 될 것이고 점점점 소수의 가설들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16, 8, 2, 64 이 네 개의 숫자가 제시된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설의 짝수, 2의 제곱수, 32를 제외한 2의 제곱수 이 세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근데 짝수라는 가설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개념이라 사전 확률은 높지만 우도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짝수 중에 왜 유독 제곱수만 나왔느냐를 설명하기가 어렵죠. 32를 제외한 2의 제곱수라는 가설은 우도는 매우 높습니다. 데이터는 상당히 부합되지만 사전 확률은 낮습니다. 이게 상당히 자연스럽지 않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2의 제곱수라는 가설은 사전 확률도 꽤 높고 우도도 꽤 높기 때문에 사후 확률이 상당히 가장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추론에서는 사전 확률과 우도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사후 확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남짓, 일본어의 아마리라는 어림수 표현이 있습니다. 어림수 표현 중에는 그 기준 숫자보다 높아도 되고 낮아도 되는 중립 어림수 표현, 쯤 같은 게 있고 좀 높아야 되는 남짓이 있고 좀 모자라는 가까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남짓과 아마리는 기본적으로는 초과 어림수 표현입니다. 어제 10명 남짓 모였다 그러면 11명인 경우는 가능하지만 9명인 경우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를 포함한 50대 화자들은 대개 이런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화자들한테 물어보면 9명도 괜찮고 11명도 괜찮다. 즉 남짓과 아마리가 중립 어림수 표현으로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의미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냐. 두껍다와 얇다, 굵다와 가늘다. 지금 두껍다와 얇다가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데 이것도 뭐 논리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초과 어림수 표현이라는 가설은 사전 확률은 좀 낮지만 우도는 높아서 저와 같은 기성세대는 그런 의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세대는 이 남짓 같은 단어를 별로 듣지 못해서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이 적으니까 우도가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하고 사전 확률로는 중립 어림수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개념이죠. 그래서 젊은 세대는 이렇게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베이지안 통계학을 바탕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제가 그 국어사 문헌 자료가 중에는 연대가 확실한 것도 있지만 연대가 불확실한 것도 있는데 이런 연대가 불확실한 것을 이 딥러닝을 통해서 추정을 한 연구가 있습니다. 각각의 자료를 300자로 끊어가지고 CNN이라고 하는 신경망 모델로 학습을 시켰는데 평균 오차가 22년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경망이 판단을 할 때 근거로 삼은 것들을 이제 뽑아 히트맵을 통해서 이제 뽑아 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RNN 모델을 이용해서 했더니 평균 오차가 10년으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시킨 신경망으로 실제 잘 데이터 적용해 봤더니 정확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장서가 필사본 자료도 적용했더니 80% 이상의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어 단위를 수치 벡터화 해가지고 그 언어 요소들 사이의 유사성이라든지 차이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연구들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통상적인 벡터화 방법으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벡터화했더니 세 가지 의미가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구분이 가장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를 통상의 벡터화 방법이 아니라 통사적인 정보를 고려해서 해당 타겟 단어와 통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만을 뽑아서 벡터화를 했더니 아까보다 훨씬 더 잘 구분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더 명확하게 구분되는 많은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언어 연구에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을 활용한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국어학자로서의 저의 국어학적 지식이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개발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이렇게 토큰 단위로 쪼개는 것인데 영어는 이미 띄어쓰기가 잘 돼 있어서 거의 식은 죽 먹기입니다만 한국어의 경우에는 조사와 어미가 많아서 그것들을 떼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 형태 분석기 개발이 여기에서 막혀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있었는데 제가 한국어 형태 음소론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이 분절 문제를 분류 문제로 리포뮬레이트를 해서 한국어 음절 변화 유형을 200개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신경망 역시 딥러닝을 통해서 한국어 형태 분석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F1 스코어 98% 정도로 기존의 형태소 분석기보다 월등하게 성능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국어학자로서의 저의 도메인 지식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기여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의 기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특히 딥러닝의 발전은 눈부십니다. 그래서 국어학 연구가 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고 또 그쪽 연구에 국어학이 기여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좋은 일일 것입니다. 이 국어 국문학자들이 이런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연구가 많이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토론을 청해서 듣겠습니다. 성균관대 국문과의 이금희 선생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성균관대 이금희입니다. 먼저 재미있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국어학이 어떻게 국어학 연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또 국어학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토론자가 이쪽에 좀 무지한 관계로 심도 있는 토론하지 못한 점 먼저 발표자 선생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발표 자료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그 몇 가지를 질문 드리는 것으로서 토론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코퍼스 주도 연구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코퍼스 기반 연구는 사실 지금도 이제 많은 국어학자들이나 언어학자들이 해오는 방법인 것 같은데 코퍼스 주도 연구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지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발표자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36쪽의 언어 단위를 벡터화해서 국어학 연구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 언어 단위의 벡터화라는 그런 방법 연구 방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42쪽에 동영어를 벡터화할 때 통서적 의존 관계를 이용하면 동영어가 잘 벡터화될 수 있다는 것에 이제 동의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직접적인 통서적 관계가 아닌 문장 이상의 담화 차원이 고려되어야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분석도 과연 가능할지 그것 또한 이제 궁금한 점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연어 처리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그 감정 분석 단위에 대해 감정 분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 개인적으로 그 감정 분석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제 궁금해져서 처음 구로 설정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절 아니면 문장 아니면 그 이상의 담화 차원으로 어떤 그 감정 분석의 단위가 되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데 사실은 이 질문은 선생님께서 그 답변하실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시면 4번은 대답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그 질문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예. 예, 아주 건설적이고 예리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코퍼스 주도 연구의 이제 기존 사례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고려대학교의 강범모 교수님, 김은규 교수님 그리고 통계학자인 허명혜 교수님이 같이 연구한 텍스트 유형 분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텍스트 유형 또는 장르가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해서 뭐 문학 연구자들이나 텍스트 연구자들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사전 선입견 없이 80여 개 언어적인 자질을 뽑아서 그 빈도를 측정한 다음에 팩터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통계적 다별랑 통계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순전히 자료에 기반해서 텍스트 유형을 여러 가지로 구분한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비슷한 연구는 어떤 주제든지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국어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와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대규모 코퍼스에서 뽑았더니 제가 아무런 선입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명사 부류 중에 뭐 인간 명사 무슨 명사 무슨 명사는 주어 자리에 많이 나타나고 뭐 음식물 명사나 무생물 명사는 목적어 자리에 많이 나타난다 뭐 이런 결과를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도 얼마든지 얻어낼 수가 있어서 코퍼스 주도 연구는 지금까지 기존 연구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무궁무진한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언어 단위를 벡터화해서 국어학 연구자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단어 또는 어떤 두 개의 문장 또는 어떤 두 개의 텍스트 문서가 얼마나 비슷한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관을 명확하게 수치화해서 어느 정도로 이 두 개의 쌍은 이 두 개의 쌍보다 뭐 세 배 더 비슷하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제 이걸 벡터화하면 그렇게 더 정밀하게 정확 유사도라든지 차이, 거리를 수치화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거는 국어학 연구자뿐 아니라 문학 연구자들도 제가 좀 해본 거로는 한시 작품들을 이렇게 벡터화 해가지고 두 개의 한시가 얼마나 비슷한가 예컨대 한국의 여러 작가의 한시들이 중국의 어느 작가와 비슷한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본 사례도 있습니다. 예, 세 번째도 아주 좋은 건설적인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어 가 있을 때 이게 그 어떤 것인지 판별을 할 때 이제 저는 문장을 벡터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토론자께서는 문장뿐 아니라 그 앞뒤의 맥락까지도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그 말씀이 100번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언어학자로서 도메인 지식을 좀 활용한다면 그 앞뒤에 참고해야 될 맥락, 담화 맥락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이냐. 확장을 많이 하면 더 많은 단서를 얻을 수 있겠지만 노이즈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비용이 많이 그러니까 컴퓨팅 리소스가 많이 소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컨대 앞문장은 몇 개까지, 뭐 뒷문장은 몇 개까지 보면 대체로 중요한 단서를 다 얻을 수 있다라는 우리의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서 그런 담화 맥락을 이 동영어 판별에 활용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건설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감정 분석인데 이 감정 분석은 주로 산업계에서 실용적인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자기가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요즘 사용자들이 사용 후기를 많이 올리죠. 예, 그러면 사용 후기 중에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부정적인 반응일 경우에 뭐에 불만이 있는지 우리 회사가 출시한 청소기에서 뭐 소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지 먼지 흡착력에 불만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자동으로 추출해내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고 예컨대 뭐 영화나 이런 것도 사용자들이 보고 나서 감상평을 올리는데 그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 그 영화사로서는 나중에 어떤 영화에 투자할 것인지 이런 투자 계획을 세울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감정 분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굉장히 실용적인 동기에서 요즘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럴 때는 사용 후기라든지 감상평 같은 뭐 아주 길진 않지만 하나의 텍스트 문서가 이 감정 분석의 단위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가 뭐 국어학자들이 다른 목적으로 그보다 더 작은 단위 패러그래프나 문장을 단위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단위가 작아지면 단서가 적어지니까 감정 분석의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제한되어 있어서 이제 더 길게 말씀을 듣고 싶지만 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 과학,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연구 가능성을 예, 보여주신 것으로 예, 생각이 됩니다. 뭐 준비를 뭐 PPT 화면 이 슬라이드가 50여 장 되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아마 나중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또 얘기 듣고 또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